얼마 전 울산 장애인 휠체어 럭비팀이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해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함께한 특별한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그 따뜻한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울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기 전 연습하는 한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체육관을 찾았는데요. 이들은 바로 울산을 대표하는 장애인 휠체어 럭비팀입니다. 와, 이 연습 전 이것저것 뭔가 챙기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선수들 옆에서 살뜰히 챙기는 이들이 있었으니 울산에 간 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몸도 채우고 있고 바퀴에 바람도 넣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네네.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 여기 저희가 울산 휠체어 럭비팀인데 이번 체전을 앞두고 훈련을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척수장애인 분들이라서 훈련을 준비를 하시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훈련하고 나서 마실 물 그리고 휠체어 경기용 휠체어로 갈아타고 장비 수리부터 이제 정비까지 지금 다 준비를 해서 훈련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훈련에 앞서 기본 몸풀기부터 해봤는데요. 이렇게 몸을 풀 때도 선수들과 학생들이 2인 1조가 돼서 함께 합니다. 저희도 이제 전술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그 전술이라도 좀 잘하기 위해서 오늘 고쪽 체력 훈련하고 그 전술 훈련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 웨이저 파이팅! 파이팅! 장애인 휠체어 럭비는요, 이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야, 격렬하죠?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휠체어 럭비,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배구공 비슷한 공을 가지고 공을 가진 선수가 상대편 그 골라인을 지나서면 1득점, 득점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 휠체어 럭비는 특이하게 사람과 공이 함께 들어가야 득점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럭비는 경기용 휠체어가 따로 있고요. 1977년 캐나다에서 경추 손상 장애인을 위해서 먼저 시작됐다고 합니다. 참가하는 선수는 총 4명이고요. 10초에 한 번씩 드리블을 해서 이 공을 가지고 골라인을 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체력 소비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스크린세요, 스크린!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봐, 그래도! 달려! 자, 이분은요, 감독이자 또 물리치료학과 교수이기도 한 이한도 교수님인데요. 아, 이 팀을 탄생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짜릿하고 막 통쾌한 게임인 줄 몰랐거든요. 네네. 휠체어 럭비팀. 우리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울산 휠체어 럭비팀은 지난 올해 5월에 창단돼가지고 선수 6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지원은 저희 울산과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저를 포함한 교수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들까지 와가지고 재학생들이 주로 이제 전체적인 선수 케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졸업생들은 오셔가지고 임상 경력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프신 통증 관리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창단에 첫 경기를 하게 된 선수들 그만큼 긴장감도 컸을 텐데요. 하지만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물리치료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있어서 훈련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이 경기를 할 때도 학생들과 선수들이 같이 하는데요. 학생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선수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와, 진짜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땀 송글송글 맺혔는데 그렇죠. 아, 직접 와보 여기서 경기 떠보니까 어떠세요? 처음 왔을 때는 좀 어색한 것도 많았는데 이제 한 세 달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랑도 사실 좀 친해지고 하니까 이제 게임도 더 말도 많이 하고 재밌고 실제로 테이핑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근육 마사지 같은 거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중간중간에 선수분들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퍼포먼스 올라오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다른 것도 빨리 배워서 적용해보고 싶은 게 제일 큽니다. 졸업한 선배들도 훈련에 함께 참가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의 롤모델이 바로 우리 선생님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이 물리치료학과 학생들 졸업한 후에 진로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흔히들 이제 병원에서만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프로팀이라든지 아니면 실업팀에 가서 스포츠 선수들 이제 관리하면서 엘리트 선수들 관리하면서 운동을 시키고 재활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우리 학생들을 다시 만난 곳, 바로 물리치료학과 실습실입니다. 자세를 잡아주는 이거 말고 스텝을 자, 그런데 수업을 하는가 했더니요. 몸에 테이프를 붙이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 어떤 수업일지 궁금하더라고요. 붙이거나 근육의 머슬의 역할을 서포터해주는 테이핑 자체가.
다 꼼꼼하게 붙이고 있는데요. 테이프를 막 붙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가 의무 테이핑 교육이라고 선수들의 부상 방지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테이핑 교육에 쓰이는 각종 테이프들인데요. 운동 경기 중에 부상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선수의 관절과 근육, 인대 부위에 테이프를 감는 걸 말합니다. 학생들은 학과 수업 중에 이렇게 실습을 통해 다양한 것을 배워서 선수들을 직접 케어하고 적용시키고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럼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어깨였고 지금 팔꿈치잖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지만 이제 교수님이 좀 도와달라 하셔서 별 생각 없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선수분들도 다 빨리 마음 열어주시고 저희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니까 좀 더 저희가 이번에 처음이긴 하지만 더 좋은 성적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수들 아주 든든할 텐데요. 학생들의 이런 열의가 선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장애인 선수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에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아, 네. 우리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2024년까지 연간 55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재학생들이 지역의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한 우리 대학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계층의 울산 시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어느새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땀 흘려 열심히 준비한 울산 휠체어 럭비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또 그에 못지않는 우리 학생들의 활약을 아주 멋지게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어떤 모습일지 함께 가보시죠. 긴장되네요. 그렇죠. 경기 출전을 앞두고 체육관 안은 긴장감이 스밍하게 감돌았는데요. 자, 울산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동선을 익히고 장비 점검도 하고 있었습니다. 멋진 모습 보여야 될 텐데 긴장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자, 하지만 그래도요, 오늘도 어김없이 학생들과 교수님이 있어 선수들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너무 막 이긴다는 생각 말고 우리 준비한 것만 제대로 한번 보여줍시다. 우선 웰저 화이팅! 화이팅! 선수들 못지않게 우리 학생들 역할도 오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우리 학생들 오늘 어떤 역할들을 좀 할까요? 학생들 오늘 저희 10시 경기인데 1시간, 2시간 전부터 경기장에 와가지고 장비 점검부터 하고 스트레칭이랑 이제 전술 훈련들부터 해서 지금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다 준비해서 선수분들은 경기만 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역할을 하고 너무 있습니다. 너무 든든한 지원인데요? 네. 자, 드디어 시작된 경기! 상대는 서울팀이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정말 훈련한 대로 열심히 해줬는데요. 옆에서 보는 제가 땀이 다 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긴장되는 걸요. 그럼요, 그럼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도중에 자, 그런데 경기 도중에 학생들이 선수들을 케어해주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 선수분이 이제 의자 안으로 들어가서 상체가 너무 올라가면 중심이 안 맞아서요. 그래서 경기 중에 선수분이 장비를 부르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다리를 빼주기도 하고 이렇게 또 자세를 경기 안에서 빨리 맞춰드려요. 선수들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거나 중간에 테이핑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3개. 오케이. 됐어. 이런 살뜰한 케어 덕분에 선수들은 더 힘을 얻고 경기에 임했는데요. 이렇게 한 골 한 골 득점할 때마다 마치 선수들과 한 몸이 된 듯 우리 학생들도 진심을 다해 응원해줬습니다. 아우, 정말 찐 감동이었습니다. 아, 왜 뭉클할까요? 맞아. 자, 이렇게 경기는 끝나고 아쉽게 이기지는 못했지만요.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정말 진심 최고였습니다. 아우, 다시 박수를 보내요.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멋졌거든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준비한 플레이가 좀 나왔는데 실수도 있었는데 사실 120% 만족하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좀 어떤 걸 좀 가졌을까요? 요즘에 학생들이 대학교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단합된 같이 하는 활동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걸 통해서 서로 배려도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는 그런 좀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같이 해줘서 너무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고맙고요. 네. 당신들을 만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듯 정말 따뜻해진 시간이었는데요. 울산 장애인 휠체어 럭비팀과 물리치료학과 모두 파이팅입니다.